어? 와! 어? 2단 점프로 두 번 했네? 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의 컨텐츠는 변태를 초대해서 고인물 플레이를 배워보는 시간. 오늘은 한조 무려 7000시간 고인물이라고 하는데요. 스틱모는 남자님을 모셨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저는 한조 장이 스틱모는 남자라고 합니다. 이 계정은 277시간 하셨거든요. 그럼 6500시간 어디 갔냐? 그 계정은 영구정지를 당했다고 합니다. 내가 한조 6500시간 본인의 고한 두짝을 걸고서 했었다는 거를 딱 이렇게 자신있게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6500시간이 맞습니다. 지금부터 아, 그러면은 한조 변태 플레이. 흡수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테니까요.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케이, 렛츠고. 한조 본인만의 스킬 하나 또 스근하게 하나 보여주고 갈 수 있을까요? 제가 보여드릴 거는 문이 열리고 이제 상대팀과 접전을 하던 와중에 2층에 매클이라든가 겐지 막 이렇게 프리딜 각을 네. 갖고 있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바로 여기 올라가가지고 여기서 폭포가설로 그냥 막 조도. 그럼 제가 저쪽에 한번 가 있어 볼까요? 어? 지금 저 가만히 있는데 왜 못 맞추시지? 첫 판이신 거죠? 오늘 게임을 아예 안 하셨죠? 아, 지금 수신장에다 소통을 한다고. 스틱모인 남자님의 에임이 아니라 루트를 보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서 가볍게 소재를 답하고. 아, 이렇게 살짝 넘어와가지고 이쪽으로 네, 넘어와가지고 예. 길각을 넓히는 방법이네요. 연속 루트. 네, 한조 스킬에 관한 예, 얘긴데 한조 스킬에 관한 꿀팁. 한조 벽타기에 대해서 기본적인 거지만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어? 어떤 거죠? 자 이렇게 벽타기 하는 거와 어? 이렇게 벽타기 살짝 붕 뜨는데요? 이게 스페이스바를 계속 꾹 누르고 있으면은 네. 올라가자마자 바로 그냥 바닥에 착지를 해요. 벽타기 올라갈 때 스페이스바를 뜨면은 훅을 장전하면서 쏠 수 있는 타이밍이 한번 생기는 겁니다. 아, 우와 네. 미도우의 훅 하위 호환 버전이네요. 오, 그러네. 훅 높이 뛰네. 스페이스바를 뜨면은 예, 이런 식으로 붕 뜰 수가 있어요. 그때 붕 뜨면서 제가 막 감히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한조 1대1을 한번 신청. 아 저는 이럴 게 없어서 괜찮거든요 선생님. 저 브론즈한테도 졌었거든요 선생님. 저한테 지시면 진짜 안 되는데. 아 좀 예측을 해서 쏘시네. 오. 어? 오 역시 그쵸. 와 왕에게. 아 오케이. 자 메르시로 빨 때 옹골지게 한번 꼽아보겠습니다. 게임 시작할 때 음파와타 꼽아도 중간에다가 꼽아주는 게 좋아요. 아 위아래 그래. 다 확인하는 거? 오 요런 디테일 좋네요. 뒤에 손보라 선생님. 부활 옹골지게 해드렸습니다. 피하고. 오 나이스. 뭐야 조금 이렇게 정면에서 힘싸움을 많이 해주시나 보네요. 예, 그래야지 궁을 빨리 쳐올 수 있거든요. 궁이 진짜 빨리 차긴 했네? 1등이네요? 예. 어어? 데스도 1등인데요, 선생님? 아, 나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쵸, 그쵸. 네, 좋지 않습니다. 어? 아, 이거 물건이 갑자기 말을 시켜져가지고.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손 잘 풀었다. 아. 일단은 루트 마저 보여드린다고 합니다. 할리우드 루트래요. 궁 같으면은 네. 여기서 이렇게 길라인을 잡아. 아 만약에 이 자리를 잡았는데 좀 물렸다 할 때 다시 돌아갈 수도 있나요? 저기 벽 타고? 그거는 안 되고 항상 한조는 예 공격 루트입니다. 예 일거점을 밀고 나서 바로 벽 타기를 통해서 우주선을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아 요런 느낌으로. 아 되게 간단한데 나 여기 넘어가지는지 몰랐어. 하나무라에서 알려주실 건 뭐죠 선생님? 한조 무한 점프. 한조 무한 점프요? 네. 우리가 벽타기를 할 때 모서리에 네. 이 판정 때문에 네. 아까 제가 알려드렸던 거 응용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오! 와! 헐! 계속 이 판적으로 무한 점프가 가능해요. 어 요거 조금 간지인데? 그러면서 쏠 수도 있나요 근데? 어 방금 쐈잖습니까. 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점프해서 딱 이 판정 이용해 살짝 뒤로 가고 살짝 뒤로 가고 이런 식으로? 이거는 그 얼마 전에 알게 된 버그인데요. 네. 아 버그인가요? 이번에 알려주실 건 한조 버그? 자 원래는 여기서 이제 2단 점프를 이제 안 쓰고 가면은 이런 식으로 땅을 한번 짚고 벽타기를 해서 올라와야 되는데 네. 2단 점프를 한번 더 쓸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어? 2단 점프를 두 번 했네? 이게 벽에 가까이 붙어있는 상태에서 점프를 한번 누르면은 2단 점프가 써졌는데 안 써진 걸로 나오거든요. 그리고 궁각을 좀 알려드리고 싶은데 궁각? 이번에 알려주실 거는 문방위에서 한조 궁각이래요. 근데 한조 궁각이 뭐가 있지? 1거점에서 대치를 할 때 애들이 2층을 먹으러 올라오거든요. 네. 오른쪽으로 크게 돌지 아니면 2층으로 올라오는지 그걸 모르기 때문에 음파를 꽂습니다. 근데 여기 꽂는 게 아니라 여기 중간에 다가 뽑아놔야 됩니다. 동선이 다 보이거든요. 아 뒤로 아예 돌지 2층으로 올지. 오. 네, 딱 들어왔다. 여기 앞에서 이제 라인이랑 예, 팀싸움을 하고 있을 때 바로 여기서 한쪽 붕을 날리는 순간 바로 6명 다 아이스크림처럼 녹아내립니다. 그러니까 음파 화살을 조금 디테일하게 쓰는 꿀팁이군요. 이게 음파 화살 뽑는 위치가 진짜 중요합니다. 이거는 뭐 다른 자리를 외울 필요가 없이 본인들이 하실 때 그냥 한 번 더 생각해서 음파 화살을 쏘면 되겠네요. 그렇죠. 리상 타워로 한번 가주시겠습니까? 아, 또 있습니까? 꿀다리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 간판 위에. 네. 여기 누가 올라왔었는데? 상대 진영이 여기서 나올 때 막 숨죽이고 숨소리도 내지 않고 지주군도 기다리고 있다가 딜라인에서 힐 주고 있는 아나나 이런 식으로 암살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번에는 좀 집중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대도 한조예요. 저격수 할 거야 닉네임. 이거 자존심 싸움이죠? 뭐야? 보고 쏜 거야? 한조를 벌써 채웠어요? 근데 한조 하는 사람들은 뭔가 이렇게 팍팍 이렇게 끌어쳐. 과감하게 궁극기 각으로 윈스턴 잡아주면서. 한조 궁극기 또 차셨어. 음파살로 뒤돈 것까지 확인해주고. 에임에 자신감이 있어. 막 달려드는 것 봐. 근데 죽었고요. 자탄한조 연기하면 될 거 아니에요 이제. 국룰이죠 자탄한조 연기. 우리 버튼 밟아야 돼 얘들아. 버튼 밟을 수 있을지. 세상에 마상이나 자탄을 한 번을 못 쓰냐 자리아야. 혹시 그러다가 영구정지 나가셨나. 일단 2라운드 계속 보겠습니다. 왼쪽에 윈터 솔저는 내가 견제한다. 얘들아 이거 푸시할 때 확실하게 막 푸시를 해줘야 돼. 근데 저렇게 브리핑하면서 어떻게 싸서 맞힐지. 자연스럽게 고지대 먹어주는 거 좋죠. 근데 폭풍화살이 헤드샷 맞추기가 난 어렵던데 폭풍화살 헤드샷을 되게 잘 맞추셔. 쏘는 필이야 얘들아. 잡아도 된디야. 우리 벽 타는 걸 잘 이용하고 들어온다. 딱 진입 위치에다가 궁극기 하나. 솔저 컷 아나까지. 아나도 컷. 호그는 조금 어렵죠. 그 아까 알려주신 점프를 실전에서도 활용하시네. 근데 이거는 내가 볼 때 한조 맞추는 건 경험이야. 어쩔 수 없어. 방금도 안아 보고 쏘신 거예요? 아니 한조는 근데 약간 맞을 때 이런 느낌 있지 않아요? 뭔가 딱 이렇게 채찍 때리는 느낌으로 맞지 않아? 이렇게 벽하게 이런 걸 좀 잘 이용해 주셔야 돼. 그러네. 사지니까. 방금도 헤드 안 돼? 잘했어, 잘했어. 폭풍화살도 다 맞추고 자리아까지. 아나 폭풍화살 헤드가 되게 잘 맞아. 까비. 까비. 한번 제 거 하는 거 보시면서 훈수를 한번 놔주실 수 있을까요? 예 알겠습니다. 가서 여기서 아까 알려주신 게 음파화살 한번 쏘서 2층에 있나 확인하고 여기로 벽 타서 슥 넘어가가지고 아무도 없네요. 2층 자리 자연스럽게 잡고 메카 터쳐주고 이렇게 하는 거 맞나? 끌어치기. 끌어치기. 아니 그 끌어치기를 너무 과하게 하시네. 그런가요? 저 여기 꿀자리 하나 알아요. 어떤 꿀자리죠? 이 꿀자리. 솔직히 이 꿀자리는 쓸모가 없습니다 사실. 왜죠? 여기서 킬을 내본 적이 다 한 번도 없어요 저도. 애들이 그렇게 멍청하지 않거든요. 늘 보니 거기서 이제 쏘시는 동안에 저희 팀원들은 다 쳐다버렸습니다 지금. 오케이 저쪽 자리는 안 좋은 걸로. 그것보다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네. 오케이. 제 말은 이제 상대. 나이스. 이런 식으로. 나이스. 이런 식으로 한 조금 한번 스근이 날려주고 이런 식으로 패턴만 잘 나가지는데. 오케이 잡고. 와 나이스. 주방. 으악 갑니다. 그래도 늘보님이 제가 알려준 대로 하려고 하는 거를
굉장히 잘 봤어요. 그걸 굉장히 잘 써먹으시네요, 누보니. 혹시 괜찮은 영웅별 상대법 중에 좀 신선한 상대법이 있는 게 있을까요? 일단 둠피스트 제일 한때 역겨웠던. 둠피스트 대처법이 있어요? 무조건 이긴다는 아니에요. 아, 네, 무조건 그냥... 이기는 건 아니지만 이길 확률을 높여주는 네. 꿀팁. 자, 이렇게 하면 지는 거예요. 그러나 뭔가를 쓰면은 무조건 이긴대요. 뭐야? 이러시려고 했던 꿀팁이 뭔지는 한번 들어봐도 될까요? 저 우클립으로 진입해가지고 둠피스트가 네. 1을 쓰지 않습니까? 네. 한도 모르는 사람들은 네. 달렸을 때 2단 점프를 쓰고 피하려고 하는데 네. 저도 무조건 맞아요. 그러니까 1을 무조건 맞아주고 그때 똑같이 한 대 맞추고 그 다음에 평타 때리는 거. 리장 타고 나왔네요. 아, 잘 맞추신다니까. 아니 폭풍화살헤드 샷을 진짜 잘 맞춰. 궁극기는 과감하게 조금. 그쵸, 상대 유도한 거죠. 궁극기로 피하게 하고 뒤로 올 거 예상해서 쏘는 거. 혹시 감도가 어떻게 되세요? 저 DPI 1200에 4.5로 쏘고 있습니다. 응? 뭐지? 어차피 뭐 계속 먹었기 때문에. 그렇죠. 상황 판단이 다 되어 있는 거죠. 계속 관제 센터. 네, 일단 벽을 끼고 싸우면은 전크한테 딸릴 일이 없겠지요. 궁극기 가. 음파화살 꽂아놓고 스. 자리야 야타까지. 한조. 묶인 거지만 그걸 쏙쏙 하는 게, 얕아! 자, 이럴 때는 마지막 세레머니까지 이렇게 깔끔하게 하늘로 용을 쏘아주면서 끝내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네. 선생님만이 쓰시는 특별한 한풍참을 알려주신다고 해요. 일반 한풍참과는 다르대요. 원래 한풍참이 뭔지부터 알려주실 수 있나요? 원래 한풍참이 이제 장전인 상태에서 이한쪽도 네. 쓰면서 탁탁 하는 거구나. 이걸 한풍참이라고 하는구나. 맞습니다. 제가 딸피인 상황이 있어요. 역전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 이쯤에서 따라와 주겠습니까? 그러면은 음파를 꽂고 여기서 따당 이런 식으로 이제 응용을 하는 거거든요. 도망갈 때 음파 꼽아놓고 해놓고 딱 따당 이런 식으로. 딱 따당. 그럼 몸샷을 두 방 맞춰도 그냥 잡는 거네요. 그 풀 차징을 안 땡겨도 좀 습관화가 되어 있으면 되게 좋겠다 이거.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나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하루 빨리 그 발레 화살 시절로 돌아왔으면 좋겠네요. 그러게요. 오버워치 2 나오면 한번 돌려주려나? 일단 이렇게 해서 오늘 한조 7000시간 고인물 변태 스틱모는 남자님과 함께 봤는데요. 현재 트위치에서 스틱모는 남자라는 닉네임으로 방송하고 계시니까요. 놀러 가셔서 팔로우 해놓고 한조 플레이 즐겨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또 더 다양한 소식과 즐거운 컨텐츠로 돌아올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